정영진 체육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뭄 때문에 가뭄에 해결이 되는 비라서 반가운 줄 알았는데 가뭄과 산불이 있어서 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비가 말이죠. 아, 이전에 산불이 좀 많이 나갔고 아, 나무들이 많이 좀 약해져 있나 봐요. 이 골고루 이렇게 오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확 오고 아. 또 안 오고. 아, 이 대한민국 별로입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너무 이거는 좀 별로야. 옛날에는 막 사계절 뚜렷하고 아름다운 강산 뭐 그랬었는데 말이죠. 조금 서운하네요, 날씨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산사태 우려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다가 다 날아갑니다. 네. 네. 여튼 비, 아, 산사태 조심해서 우리가 아, 준비를 좀 합시다, 그러면. 산사태 어떻게 조심하는데? 산사태?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마. 최진봉이야? 아니, 미리미리 날 것 같은 데서 도망가야지. 네. 자, 저희는 웃음 만들어내야죠. 네. 우리 네, 웃음 사태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웃음 한번 오늘 세게 만들어 봅니다. 네. 지금 출발. 바람 불 때 잠깐 매불쇼 시작 전 잠깐만요. 저 앞머리 좀 보고 갈게요. 광활한 이마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내린 지 30년. 나도 예쁜 이마 가지고 싶다. 네? 윤 헤어라인으로 가보라고요? 여성 헤어라인 수술 10년 차. 모발이식 너머의 자연스러움의 끝판왕.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서 커밍아웃을 아무도 안 해서 홍보가 제일 힘들다는 모발이식 전문병원 윤 헤어라인. 못 믿겠으면 후기 사진으로 확인하라고요? 저 이제 앞머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저 윤 헤어라인 좀 갔다 올게요. 찾았네 최군. 여보야 AI가 빅데이터에서 성운 알고리즘을 찾았다고. 내가 최초, 여보야가 최초야. 박사님, AI랑은 결혼 못한다니까요. AI와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를 결혼시킬 걸세. 여기를 보라고. AI가 이상형을 분석해서 알려주고 매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여보야, 대단하네요. 스마트폰에서 어서 다운받게. 여보야에서 결혼은 과학, 과학이야.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오직 어린이 건강만을 연구하는 기업. 이제 롱키원을 만나보세요. 균형성장과 함께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균형성장을 위한 약속. 결론은 롱키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롱키원을 검색하시거나 1644-7669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극자연주의 윤 헤어라인, 셀프 결혼 중개업 여보야, 균형성장 솔루션 롱키원,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 좋아요? 오늘도 뭐 박살인 것 같아요. 박살이에요? 네. 네. 아, 표정이 나오네. 힘내. 아, 개박살, 개박살. 아, 많이 네. 안 좋군요. 뭐 계속 떨어져, 어떻게? 뭐 지금 한 2, 3, 아니, 전체적으로 한 몇 달째 계속 빠지는데, 네. 특히나 이제 하루에 막 3, 4%씩 푹푹 빠지는 거는 아. 며칠째 지금. 아, 왜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도망가야지. 아, 올려. 올려? 올려. 자,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뉴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 차장.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오늘은 두 놈 저희가 모셨습니다. 뉴스에 안 온 놈인데 왜 왔나요? 네, 근데 그 놈이 이제 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와야 될 놈. 곽수산 기자 어서 오게. 네, 안녕하세요. 산이 곽수산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힘 있게 간다. 네. 이렇게 흐릴 때일수록 더 밝게 가야 돼. 아,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재미는 맑게. 웃음은 맑게 가야 돼. 그렇지. 그렇죠. 너가 개죽나. 개죽나.
개중 개중. 아, 개중남.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 아, 네, 네. 당일에 와가지고 네. 뭐 이제 위성 뭐 이런 아, 얘기 했는데 이놈들이 그 과커들. 네, 그 저 위성 궤도 틀린 얘기하고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뢰가 네. 지금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정프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지금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그 수정합니다. 네. 엑소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매불쇼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수산이에 의해서 또 낳은 두 번째 아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금 장난칠 때 사과부터 해 임마. 아 근데 이걸 제가 언급하고 아니, 싶었던 이유가 장난칠 때냐고. 야 너 네. 요즘 그 파리콩 누님들이 네. 예 그때 넥타이 한번 메고 왔거든. 아 봤어요 정장 입고. 우리는 와 잘생겼다고 아, 아, 아. 알고 봤더니 또 서울대라고 그 누님들이 얘 막 극찬하더라고. 또 타이칸 탄다고? 타이칸까지 탄다고. 타이칸 탄다고. KBS 출연도 한다고. 안 그래도 오늘 수산이랑 저랑 똑같은 프로 출연하고 오전에. 그럼 뭐해. 나는 YF 소나타 타는데 아직도 팀스차 그거 아직도 타고 다니는데. 아, 현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현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너 그 틀리면 어떡하냐. 아 근데 이건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제 옆에 나왔던 그 김형욱 각하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들고 와서 난데없이 제가 맞장구 쳤잖아. 그래서 너 바로 잡지 않았잖아. 바로 잡지 않았잖아. 아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런 위성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근본적인 실수는 정영진의 즉흥 질문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제가 과커 김영욱님을 제가 그. 너무 신뢰했구나. 네, 너무 신뢰했고. 아, 근데 그 자식 내가 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자신이 없어. 근데 계속 밀고 가는 거야. 자신은 없는데 이거 한번 문제 되겠다 싶었는데 딱 터졌어. 이따가 수정한다. 네. 네. 제가 옥상에 다 집 앞에서 과커들. 네. 저도 같이 혼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과학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황우석 밑으로 다 집합입니다. 황우석 밑으로. 네. 야, 어디서 모이냐 이 사람. 아무튼 정말 틀리면 안 돼. 과학은 틀리면 안 돼. 네. 예, 네. 황우석 밑으로 진짜 집합하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차장님 과학 얘기해서 문제 나오면 황우석 왜 안 나오나 했다. 공식. 공식이잖아. 알았지? 공식입니다. 너는 공식 외워. 공식으로 갑니다. 친절하면 이금희, 키 크면 이봉걸. 여자가 키 클 때 누구야? 여자가 키 크면 아 그거 모르겠다. 그거 공식 외우라 했지. 야, 박찬숙 아니야? 박찬숙이라고 했지. 내가 몇 번 가르쳐줘. 박찬숙 맞아 맞아 맞아. 김연경은 안 웃기다고 내가 몇 번 가르쳐. 제 박찬숙. 공식대로 갑니다. 가수인가요 가수? 가수? 야, 좀 올드하다 싶으면 누 뭐야? 올드하다 싶 아 누구였지? 아, 녹색지대. 아 녹색지대. 황우석 아직 멀었네. 자동차 한번 곽한고. 나는 다 외웠잖아. 뭔가 좀 올드한 차범이다. 녹색지대. 녹색지대.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이런 건 안 웃기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육각수도 포함이죠. 그건 개인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네. 둘이면 이제 가끔 수화진 한 번씩 나와요. 수화진. 다 외웠네. 다 외웠네. 다 외웠어. 착한이라는 둘이면 수화진 한 번씩 나와요. 알았지? 외워. 모범생이시네 국장님. 야, 그 공식 몇 개 된다고 안 외우냐? 네 다음 주에 확실하게 외워보겠습니다. 결혼 많이 했다 싶으면 누구야? 결혼 유통? 그렇지. 자, 과거 수학 공식은 뭐 있어? 수학 공식이요? 근의 공식. 그렇지. 아, 그래서 저는 결혼만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만. 됐어. 아,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좋다, 좋다. 오늘 공식대로 또 출발해봅니다. 공식대로 갑니다. 자, 그럼 정치권 뉴스 가야죠. 정치권 가보겠습니다. 네. 출근길부터 쑥 훑어봐야겠죠. 아, 대통령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요게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서 검찰총장 전국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인가 네. 계속 크로스 체킹했어요. 왜냐? 네. 실제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네. 이건 아닐 거다. 그냥 조금 과장해서 언론이 썼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맞아. 맞아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왜 놀랬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아 밖에서 다 나 식물 총장이라고 해요. 그렇게 화를 냈던 분입니다. 직접 본인. 예. 그리고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총장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인사를 총장 의견도 안 듣고 장관 마음대로 하면 이거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내로란 분은 처음 봅니다. 정말 실제로 뱉었던 거랑 반대되는 말이니까 요거는. 완전히. 그렇죠. 예. 전 놀랬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예. 예. 놀랬습니다. 어쨌든 이 뭐 질문이 나온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대검 검사급 간부 33명 승진이랑 이제 전보 인사 단행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사단은 대거 승진, 네. 문재인 정부의 요직 차지했던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여기가 약간 좌천 느낌이잖아요. 한직. 네. 네. 그렇게 확실히 눈에 띄게 단행이 됐던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있었고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 없습니다. 없어요. 엑소 너도 알지 검찰총장 지금 없는 거. 아, 네. 지금 그 정도는 그 알아? 청문회 하고 있고 뭐 뭘 청문회? 보통 있는 건 얘기하지 마. 아, 보통 이제 청문회 이런 거 하니까. 아니, 총장이 아예 없어. 아, 없구나. 아, 뭘, 그리고 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네. 준비 단계가 여러 아, 가지가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어. 다른 분이랑 헷갈렸습니다. 아, 저번에도 이러다 실수한 거 아니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 모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투표는 항상 합니다. 정치 모르고 투표하는 것도 안 좋아. 아, 막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 형 과학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네. 과학 말고는 곽수산이야. 남자가 좀 무식하다 싶으면 공식 뭐야? 곽수산. 여자가 좀 무식하다 싶으면 오윤회. 깔끔해. 하품한 듯이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공식 외워라. 공식입니다. 공식 외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어떤 발언이 있었나 출근길에 네. 또 살펴보면요. 그 지금 인사 발표 관련해가지고 또 무슨 인사? 차안감 인사, 경찰. 아침 인사 뭐? 아이 뭐 아침 인사입니까? 아, 경찰. 아 경찰. 인사. 그렇죠. 아, 차안감이 아니라 치안감. 아 치안감. 차안감은 지금 꽃감 만들 때 쓰는 거고. 치안감 인사네. 치안감. 치안감 인사. 치안감. 이게 이제 경찰 간부급. 아주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인데 경찰 중에. 네, 경찰 간부급. 아니 그냥 간부급이라 할 걸 편하게. 네, 고위직. 고위직. 요게 인사 발표가 됐다가 번복이 된 두 시간 만에 일곱 네. 명이 번복이 됐어. 그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런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요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와, 엄청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사가 네. 경찰청장이 네. 행안부 장관한테 추천을 해요. 총장이? 총장이 아니라 청장. 청장 네, 경찰, 경찰청장이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제청을 합니다. 제청.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쓱 보고 이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잘 모르지만 경찰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네.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때서야 인사를 발표한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네. 그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아니다 그거. 이게 번복이 돼버린 거예요. 두 시간 만에. 그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번복이 일어났는지 지금 해명이 약간씩 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직원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표현했으면.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가 되는지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징계를 하긴 하기 아니 국기문란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건 엄청 크게 징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진실이 좀 드러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 일이 있었고 경찰 관련해서 경찰국 요것도 얘기 할까요? 그거 좀 어려운데 괜찮겠어? 한번 쓱 엑소를 너가 이해시켜줘. 자, 엑소. 그러면은. 집중하겠습니다. 엑소야, 들어봐. 형 잘 들어라잉. 자,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있어요. 행안부. 행안부. 경찰국이라는 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한 거야. 경찰국을. 근데 이걸 왜 만드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이제 경찰 인사 감찰 뭐 징계 때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권한을 갖고 이 경찰국 통해서 내가 통제하겠다. 정부가 행안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경찰도 통제하겠다. 그렇지. 원래 그게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아 씨발 이거 뭔 말이야.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 와, 너 설명 잘한다. 끝. 깔끔하다.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네네. 이해됐죠? 알겠습니다. 맞죠? 네.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정부 조직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 그 법에는 각 부처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다 규정이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정해지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위법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에는 행안부가 치안 관련한 사물은 볼 수 없게 돼 있어. 행안부가.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경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차장님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돼? 경찰국을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을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행안부가 그럼 치안 관련돼서 못하는 거는 시행령 위에 있는 법이고. 정부 조직법. 조직법. 근데 그 밑에 있는 법을 고쳐서 하니까 고쳐서 말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야, 똑똑해. 야, 수준이 이렇게 딱 올라가네. 이렇게 똑똑한 남자는 공식 뭐야? 고승덕. 아, 고승덕. 고승덕. 와, 오랜만에 들어봤다. 고승덕이야. 네, 하여튼 그 일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검찰은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검찰의 힘은 어떻게 분산시킬까?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경찰은 1987 영화 봤죠? 봤어요. 예. 네. 완전 정부의 수족처럼 일을 해왔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니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고승덕처럼 보입니까? 고승덕처럼 보입니다. 네. 미안하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아와. 네. 학교는 좋은데 나왔는데 잘 안 풀린 사람 누구예요? 학교는 좋은데 나왔는데 잘 안 풀린 사람. 잘 안 풀린다. 그거는 한 명 있는데요. 임승수 아니야? 임승수예요. 아.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임승수를 몰라. 아, 그거 좀 애매해. 아, 그래? 그건 좀 애매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람으로 가야 돼. 아는 사람으로 가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번 소식을 전해볼 텐데요. 천공 스승 있잖아요. 천공 스승. 아, 이런 분까지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게 조금 자괴감이 듭니다. 윤 대통령 부부 멘토로 좀 알려지고 했었죠. 근데 이 천공 스승이 22일 날 영부인 역할에 대한 조언이 담긴 영상을 하나 올려요. 이제 이 영상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영상 안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또 장관들 부인들도 만나라라는 내용이 있고 대통령 부인은 세계 대통령 부인들과 사귀어야 된다. 대통령 부인들끼리 소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이거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호사가들 있잖아요. 네. 호사가 하면 변희재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약간 좀 비슷하게 간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 대통령 부인과 사귀어야 한다. 사귀어야 한다. 여기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맞아요. 예. 자, 나토 정상회의 있잖아요. 네. 요게 29일, 30일 현지 시간으로 요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네. 근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 뭔가 이 지금 호흡을 맞추는 거 아니겠느냐. 호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호사가들은. 네. 근데 이 나토 가는 것 자체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또 뭐 그 나라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 러시아, 상대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약기구인데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네. 영부인도 이제 여기를 참석한다는 겁니다. 네. 네. 천공 스승 뭐 나이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지적을 하시던데 64년생이라고 최우가 좀 공부 좀 해라 제발 뭐 그런 글들 올려주시던데 본인이 64년생이 아니라 56년생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많이 잡수셨네 나이. 아, 생각보다는 근데 어려. 그래요? 아, 왜냐면 너무 산신령처럼 나오거든. 네. 아~ 56년생. 56년생. 네, 본인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것까지 쭉 봐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네. 소식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 징계위 심의가 있었죠. 네, 요거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징계 심의 절차 7월 7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7월 7일에 이준석 대표 소명을 들은 뒤에 의결을 네.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 그 참고인 신분으로 김철근 네, 네. 그 정무실장 최측근으로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갔다가 네. 아, 이 사람도 이제 그 징계 절차 밟는답니다. 어, 맞아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언론에서나 이준석 대표 징계로 가는구나 뭐 이런 이제 분석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7월 7일로 아무튼 미뤄졌습니다. 7월 7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네. 계속해서 악수 한해만에 네. 막 앞에서 막 권성동 막 이렇게 막 마이크 껐다 켰다 하고 네. 불편했잖아요. 근데 네. 네. 오늘 오전에도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주칩니다. 당연히 쓱 마주쳐요. 네. 그랬는데 아 요거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요거 사실 작품 하나 나왔어. 작품 나왔어요. 와 드라마야 이거. 아 이거 재밌더라. 네, 네 영상 보겠습니다. 작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쓱 알출 하죠. 최고위원들이랑. 야야야 비켜 비켜. 너랑 안 해. 나 지금 화 났다. 아이고. 어 한 대 딱 때립니다. 준석이 아이고. 야야 안 해 안 해 비켜 비켜 안 해. 야. 아이고 너도 너다. 아이고 너도 너야. 아이고 옹절하다. 네, 요 장면이 나왔어요. 작품 나왔습니다. 아, 요거 고기가 좀 사랑스럽네. 아, 사랑스럽습니까? 이 정도면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 네. 아, 저도 사실 좀 죄송한데, 네. 아, 굉장히 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왜? 아, 좀 설렜어? 뭘 설레 또? 아, 저렇게 어깨 이렇게 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예. 쉽지 않죠. 아, 그 치는 장면을 제가 아, 솔직히 말하면 8번 돌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키스. 살짝 설렜었나 꽁꽁꽁. 아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진짜 약간 썸 타는 것 같아. 형이 보기엔 어때요? 엑소 형은? 아니, 저는 그냥 손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아 그래도 어떻게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 아 거기서 나도 좀 인상이 찌푸러지더라고. 옹절 아, 그래도 우리나라 여당의 대표인데 아 옹절 네. 아, 저 뭐야 했는데 아, 여기 딱 치는 끝나고 데서. 치는 게 뭐지? 뒤에서 뭔가가 있나? 약간 아니 그런... 그건 안 돼. 그거 호사가한테 맡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사이가 막 나빠 보이진 않는 아,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이가 안 좋으면은 네.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니까 악수하면 이렇게 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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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이 자꾸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홍준표 당선자가 아이고 애들 말고 소금 놀이를 말고 아이고 진짜 나 진짜 아이고 내 진짜 못 봐주겠다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화 많이 내더라고. 그런데 마침 둘 다 홍준표 당선인이랑은 상당히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배현진은 완전히 홍준표 그렇죠, 퀴즈였고. 네. 이준석은 이제 지난번 선거 기간에 굉장히 둘이 케미가 좋았잖아요. 아, 네. 아니 왜냐하면 이대남 해가지고 케미 좋았잖아요. 아, 네, 네. 자, 하여튼 뭐 둘이 잘 네. 좀 예쁜 야, 예쁜 정치, 예쁜 정치, 예쁜 정치, 예쁜 정치. 네. 아, 형 왜 그래? 잘 넘어갔다. 왜 예쁜 정치 같잖아. 예쁜 정치. 왜? 형 심벌츠 닮게 해. 심벌츠 그 한 번 치는데 그렇게 삐끗하냐? 50만 원. 네. 네. 예쁜 정치. 네. 어 시간이 네. 왜 이렇게 빨리 지나? 아빠, 그 누리호 해. 누리호 해. 누리호 해. 누리호 해. 누리호 바로 해. 누리호.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저번에 김영우 각권님께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정리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누리호 후일담이나 그 다음에 또 8월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탐사선이 달에 가거든요. 근데 시간 가기 전 제가 다 못할 것 같고 근데 달에 가는 거는
일론 머스크한테 렌트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렌트지. 제주 렌트 이런 것처럼. 아, 그 헛자 붙었지? 렌트래요. 렌트. 아, 그 번호판에 헛자. 그래서 헛자 붙여서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시간이 많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하기로. 네, 네. 일단 너 잘못한 거부터 네, 빨리 정리해. 네, 일단 그.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김영우 각관님께서 이 모든 인공위성은 적도적으로 발사를 한다. 뭐 훌라후프 할 때도 이렇게 허리 하는 게 편하지. 이 자식 그 얘까지 들었어. 아유. 근데 사실 인공위성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적도 부근에서만 도는 녀석들이 있고 적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는 인공위성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공위성이 높이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아주 낮은 고도 400에서 2000km에서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이제 저궤도 위성. 그다음에 이제 2000에서 36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간 높이에서 이제 공전하는 중궤도 위성. 그다음에 가장 멀리 높은 곳에서 공전하는 36000km에서 공전하는 고궤도 위성이 있거든요. 네. 아, 그 고도가 다 달리 위성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가운데로 안 빨려 들어가요? 그게 다 무게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속도로 조절하는 거죠. 아, 추진체가 있어요? 위성에? 그러니까 위성 자체가 너는 또 물어봐갖고 즉흥 질문하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궁금하잖아. 나도 그러다가 애들 찍고. 아니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돌리면 빨리 돌려야 되고 네. 멀리서 돌면 좀 천천히 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체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추진체가 없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발사체가 이미 충분히 속도를 내줬기 때문에 아 최초 속도로 그렇죠. 계속 그 힘으로 가는 거지. 그 힘으로 계속 도는 거고. 아 그래. 그게 이제 방금 김영욱 각교님께서 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려준 그게 적도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그 고궤도 위성. 그래서 이걸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네, 이유가 네. 높은 36000에서 이제 같은 속도로 지구 자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아 지구랑 똑같이 도는구나. 맞아요. 아 그래서 정지 궤도? 정지 궤도 멈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멈춘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한 곳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천리안 위성이 있는데.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은 우리 날씨 예보 이런 거 보면 멀리서 보니까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천리안 위성 예보 위성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디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 가능한 쏠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자전 속도에 힘을 더 추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맞나요, 그게? 그런 힘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자신 없으면 넘어가고.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깔끔하다. 이게 나. 몰라요. 깔끔하다. 그냥 정확한 거는 그냥 지구 자전 속도라 맞춰서 1초에 3.5km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가다 보니까 같은 곳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해양이나 기상 관측 위주로 쏜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적도 위성 이제 적도 주변을 도는 건 한 600대밖에 없어요. 근데 우주에 발사된 인공위성이 한 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500대 정도는 사실은 지구 어디서든 돌아다닐 수 있는 위성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가 쏘아올린 것도 여기 제가 설명드린 거 보시면 적도 주변에서 도는 고궤도 위성 말고 이제 정지궤도 말고 이 저궤도라고 적혀있죠. 제일 가까이 있는 지구 이 저궤도 위성이 주로 남극과 북극뿐만 아니라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네. 그 친구 막 예전에 어딥니까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줄줄이 가서 그렇죠. 그거 보여주셨잖아. 그게 사실은 적도에만 돌면 우크라이나도 갈 수 없고 뭐 예전에 그 통가 화산 폭발하는 데도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제 어디 지구 어디든 갈 수 있게 보내준 이유도 사실 적도에서 돌고 있는 고궤도 위성이 아니라 네. 저궤도 위성이라서 어디든 이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네. 제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궤도에 진입해서 돌면 네. 궤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궤도 자체가 쉽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구 어디서든 이제 관측이 가능한 거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어렵네. 알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에 아무튼 잘못된 부분 그쵸. 저희가 정정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너도 뭐 하나 준비하지 않았어? 누리호? 저는 이제
야, 너 전화기 전화 왔냐? 자, 알람 죄송합니다. 알람이요? 네.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네. 아, 저는 이 누리호 발사 과정을 약간 중계 느낌으로 준비했는데 요거 해요? 아, 이거 왜냐면 국뽕으로 가야 되니까. 국뽕으로? 그러면 요거 먼저 발사 과정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또 감동적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만큼 좀 파이팅 있게. 아, 파이팅으로 가자. 파이팅으로 한번 좀 중계를 해 드려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기분 좋았던 순간 화면 보면서 한번 자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현장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자 누리호 3, 카운트다운 2, 들어갑니다. 엔진 점화. 엔진 점화. 와. 출발합니다. 자 누리호 올라갑니다. 하늘 향해 쭉쭉. 자 지금 뭐 불꽃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게 하늘 향해 날아가고 있고요. 뭔데? 자 먼저 비행 정상이 떠야 되거든요. 자 비행 정상 신호가 떠야 되고 두 번째는 동압까지 살펴봐야 돼요. 자 쭉 봅니다. 와 아름답습니다. 쭉쭉 올라가는 상황. 괜히 시켰는데? 아 비행 정상 뜹니다. 비행 정상. 자 두 번째는 이 동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자 지켜보고 딱 있습니다. 아우 자 불꽃 보세요. 최대 동압 통과. 아 최대 동압 통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일단 엔진 봅니다. 엔진 야 잘 봐야 돼요. 집중해서 뭔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딱 나오거든요. 아 분리됩니다. 자 엔진 중요해요. 이 무슨 의미야? 아 일단 엔진 좋아요. 이게 무슨? 자 분리하게 돼. 어 그만해 야. 그만 꺼. 여기서 꺼. 꺼.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야? 아, 뒤에 좀 하이라이트 있었는데. 아니. 나 배렸어. 아니, 무슨 의미야, 이게 아니, 도대체. 왜 다시 본 건데? 아, 왜? 다시 뭐야? 본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의도가 뭐야? 이 작품의 의도. 이 작품의 의도? 아, 그 과정이 좀 길었잖아요. 함축해가지고, 그 순간순간, 긴장했던 순간들 다시 보고. 근데 결국 너는 하는 게, 와! 이게 다잖아. 불꽃. 나도 봤어, 왜? 마지막에 딱 감동적인 거 다. 그만해, 있었죠. 그만해. 네. 다음에 더 초반부터 재밌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누리호 관련해서. 일단 누리호 후일담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면은 네. 사실 누리호는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라 그래서 이 교신을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주 관측소, 팔라우 관측소, 남측 관측소에서 제대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졌다. 네. 사실상 성공이지만 네. 아직 검증 과정이 조금 몇 개 남은 게 아직도 남았어? 그 제가 저번에 이제 17개 대학팀에서 4개의 상위 대학팀이 만든 큐브 위성도 같이 싣고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도가 별로 안 되더라. 왜냐면 아직 그게 실려 있거든요. 그 지금 성능 그 검증 위성이 아직 큐브 위성 발사관이라고 하는 보관통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6월 29일부터 차례대로 발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 이게 지금 조선대학교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아, 조선대. 이게 6월 29일 발사되고요. 나오고 아~ 사출이고요. 그다음 7월 1일날 카이스트 나옵니다. 아, 카이스트. 네. 그다음에 이틀 뒤 7월 3일 서울대 나옵니다. 서울대. 그다음에 마지막 알라트시 나오는구나. 네. 7월 5일날 연세대학교가 저기서 이렇게 마지막 연세대까지 이렇게 나오는군요. 학교별로. 네, 학교별로 나와. 그럼 저 배고 있던 저 친구는 어디로 가요? 배고 있던 저. 쟤도 그냥 같이 떠다니는 거죠. 아, 떠다녀. 그리고 저게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따로 이렇게 사출하는 이유가 한 번에 사출하면 이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29일, 1일, 3일, 5일 차례대로 발사를 하고 아~ 참 이게 대단한 게 이제 이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와 대단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다. 이것도 지금 조선대학교 대학원생분들이 만든 저 위성사진 저거예요. 조선대. 엄청 작죠. 하지만 기능은 되게 많거든요. 조선대 광주에 있는 거 맞죠? 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광주에 있는 겁니다. 조선대. 자부심 느낍니다. 광주.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차 발사가 실패했으면 이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라서 졸업이 1년 밀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공해서 굉장히 졸업에 가까워졌다. 라고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 저래서 이게 보도가 안 나왔구나 많이. 네네. 아, 너한테는 난 들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또 화를 내려 그랬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6월 29일부터 네. 이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네. 배출되면 기사들 나오고 하긴 뉴스에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출이라고 하고. 아 사출. 사출. 사정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사출. 그래서 네. 이제 나오면 그때가 돼서 이제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겠죠. 아, 여기 한 단계가 조금 더 남았군요.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아, 다음 도착할 사람이 안 왔어, 아직? 그럼 좀 더 해라. 아, 그래서. 8월에 달 가는 거. 다누리라고. 다누리. 탐사선이 이제 달을 다 누리겠다. 해서 다누리 이제 장명이 됐고.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누리호랑 같은 거야? 물어보지만 사실 누리호는 택배 기사고. 이제 탐사선이나 위성이나 우주 비행사는 택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다누리도 사실 누리호에 실려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누리호는 약 600에서 800km. 아까 제가 저궤도 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만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성이고 800km까지밖에 못 가는군요. 아까까지밖에 못 가요. 네. 근데 달은 38만 km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커? 엄청 멀죠. 아, 그럼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이제 전 세계 부자 1인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펠컨9에 실려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격차가 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에 한 번 성공한 건데 이미 스페이스X는 뭐 위성을 2,000대, 3,000대를 쏘아 보냈거든요. 와, 사기업 아니에요? 거기? 사기업이죠. 아,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아,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죠. 그리고 참 그래도 우리 누리호가 대단한 게 예전에는 러시아 이런 데 좀 실어줘. 근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맞아. 그렇죠. 가벼운 거는 한 300억 정도 돈을 줘야 돼요. 택배 비용이. 와, 비싸. 그리고 천리안급의 무거운 거는 1,000억을 줘야 돼요. 근데 돈 주면서도 엄청 눈치 봐야 돼. 관시 받고. 걔는 생색내고 막.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매번 쏠 때마다 200억에서 300억 아니면 많게는 1,000억을 아낄 수 있고 계속 또 개발 중이고 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 붐이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돈을 받고 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 주세요.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누리호 최고입니다. 아,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7개 나라. 단시간 안에 아무도 기술 안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해낸 거 아니야. 아, 멋있다. 다누리에는 그 사람 타요? 못 타죠. 왜요? 탐사선이고 그거는 이제 무인 탐사선이고 얘도 이제 달 근처를 도는데 아니 달 뭐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 뭐 루이 암스트롱이 아 닐 암스트롱이 루이 암스트롱 허름 하려고 죄송합니다. 곽수상 네. 그거는 형한테 줘야지. 그거를만 네가 뺏어가는 바람에 내가 못하고 이거 뭐냐? 너무 웃겨. 루이 듣자마자 둘 다 목 긁으려고 동시에 목을 긁었어. 수산아. 네. 아, 형 줘야지. 내려놓겠습니다. 네. 내려놔. 형 줘야지. 이미 거의 한 6, 70년 전에 뭐 5, 60년 전에 루리 아 닐 암스트롱이 와라. 죄송합니다. 그, 뭐, 그냥 거기서 골프 치고, 깃발 꽂고, 뭐, 한 것도 없잖아. 왜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달에 다시 가냐? 네. 근데 최근에 밝혀진 게, 이 달에, 그 표면에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아. 뭐, 우라늄, 히토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헬륨3라 그래서. 헬륨3? 헬륨3는 1g만 있어도, 석탄 40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1g에. 와, 헬륨3. 그리고 사실 달은 아직 뭔가 개발 경쟁도 없고 빨리 먼저 선수 치는 나라가 그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걸 보내서 뭔가 우리가 이런 걸 탐사했다. 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그 헬륨3 쌓여있는 걸 가져오면은 인류가 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뭐에 쓰는 거예요, 헬륨3가? 헬륨3가 뭐 핵융합 장치에 쓰일 수도 있고 원료로. 뭐 수많은 이런 뭐 뭐 불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원료로 쓸 수 있는 헬륨3만 있으면 지금 기름값 난리잖아요. 그거 잡혀요? 이거 할 똥값 됩니다. 기름값. 헬륨3 우리 갖고 오면 다행이네. 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누리도 8월에 발사되니까 한 한 달 반 남았죠. 그래서 또 많이 응원 이번에 캐옵니까? 헬륨 쓰리 캐우는 건 아니고 아, 캐우진 않아요. 일단 있는지 정도만 탐사하고 확인만 해보고. 네, 착륙선은 또 달라요. 탐사선은 달 근처 100km 상공에서 계속 돌면서 땅에는 못 내려가고. 못 내려가고. 착륙선은 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건 또 엄청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론 머스크 해냈어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그거는 모른다고 해. 모릅니다. 모릅니다. 몰라. 네. 그 과학 얘기 재밌네. 재밌어. 네. 타이칸 타는 이유가 있네요. 부럽다잉. 아, 그거 리스입니다, 리스.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요즘에 지금 고민 중에 많이 아니 그냥 솔직히
대중교통이 훨씬 편해요.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판매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냥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는 게 최고다. 아 싸게 팔래? 싸게는 못 팔지. 아, 싸게는 못 팝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됐죠 오늘. 네, 오늘 깔끔합니다. 오늘 깔끔합니다. 네, 네. 곽수산. 네, 다음에 더 제가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너가 개중 나. 너가 개중 났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개중 나요. 더 노력합니다. 이 개중 꼬리표 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애들이 캠핑 가자고 하는데 캠핑용품 사기가 무서워. 명민준이 말했던 고릴라 캠핑에서 사면 되겠네. 고릴라 캠핑? 명민준이 저번에 말했던 고릴라 캠핑 전국에 55개 매장이 있어? 우리 집 근처에도 있었네. 가격은 얼마래? 365일 상시 할인이 콸콸콸. 내가 주말에 당장 간다. 캠핑용품 전국 최저가 고릴라 캠핑. 검색창에 고릴라 캠핑을 검색하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날씨가 더워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에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은 여름용 글루타셀로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피부 진정을 위한 꿀팁. 햇살에 노출되고 땀이 난 뒤에는 찬물로 샤워하고 여름용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6월 한 달간 썸머 글루타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후기를 확인하시고 편안한 여름 피부를 준비하세요. 아유, 선크림이 땀에 다 녹아서 그러네. 아우, 눈 시려. 그러게, 무기자차 성분으로 만들어 눈시림 없고 민감 피부도 걱정 없는 에즈이즈 투비 퓨어 미네랄 선크림 샀어야지. 오, 이거 안 끈적거리고 허옇게 뜨지도 않네. 에즈이즈 투비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제품 구매하면 원 플러스 원이라고. 우가,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 자, 잘 들어. 네이버 평점 4.9 에즈이즈 투비 퓨어 미네랄 선크림. 고맙다 우가. 형 바로 사러 간다잉. 안녕하세요, 미궁 365 대장사랑 모델 아이키입니다. 대장사랑을 섭취해보니 와 이거 진짜 찐이구나 단번에 느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찐으로 두려운 분들은 대장사랑 오리지널, 아이부터 어르신 다이어터는 대장사랑 프리미엄. 효과 없는 유산균에 찐으로 지쳤다면 대장사랑 마이크로밸런스. 여러분도 건강한 장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건장합시다. 시더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캠핑용품 고릴라 캠핑,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선크림은 에즈이즈 투비, 장건강은 대장사랑, 손발톱 건강 캐라셀 네일과 함께합니다. 우리 건강부터 빨리 좀 챙깁시다. 건강이 최고! 게스트 두 분을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한 분은 아직까지 도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너가 3시에 끝나는데 네. 3시에 온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 코너 네. 끝날 때 맞춰서. 그렇습니다. 끝 인사는 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이 되게 많이 빌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제가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네. MC 두 분이 너무 저기 가까이서 보여니까 네. 안 좋네요. 좋진 않아요. 그렇게. 네. 저 뭐 이따 오시면 다른 분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네. 뭐 이게 확진자가 한 명 나왔더라고요. 네.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아 일단 근데 이제 그 걱정을 하라는 쪽의 메시지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일단 지금 초기 단계고 네. 지금 뭐 충분히 이걸 잘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심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번에 이 원숭이 두창이 이게 저 초기에 무슨 뭐 게이 커뮤니티 뭐 네. 이런 데서 퍼졌다는 식의 이야기가 먼저 전해지면서 네.
아, 뭐 그래. 뭐 그 사람들 얘기하기에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놔버리면 네. 그것도 곤란하다.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조금 경고를 얘기하는 쪽이고 네. 이제 세계보건기구 입장은 뭐냐면 나라들한테 야, 자꾸 미루지 말고 서로 좀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해라. 예, 좀 격상시키고 아. 좀 경고를 더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경고를 하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무슨 백신을 맞으라는 거야? 뭐예요? 일단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일반 대중이 백신을 네. 맞아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은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치료제도 있어요. 있고. 치료제도. 그런데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내가 미리 맞아야 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 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럼 백신 맞겠죠. 네, 백신을 좀 맞추고. 네. 선별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증상이 있는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본인이 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그걸 빨리 신고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신고를 안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안 한다거나 네. 그런 건 문제 될 수 있고 이번에 한 명 그 신고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근데 다행이지 알고 봤더니 수두더라고. 맞아요. 네. 다행이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당분간 좀 조심할 걸로 이제 권고하는 게 뭐냐면 야생 동물 귀엽다고 만지거나 아 야생 동물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코알라 같은 거 네. 지나가다 만지지 마세요. 코끼리만 지나가다가 만나지 마. 자주 만나니까 네, 만나지 마. 만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만지지 마요. 당분간은. 그 왜 덕후 분 나오셨었잖아요, 이렇게. 아 파충류. 네, 네. 네.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하셔야지. 네.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괜히 위험한 맹독 가지고 있는 독사 뭐 이런 거 할 필요 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도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네.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본인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만져가지고 만약에 야생동물에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을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파가 또 막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원숭이 두창이지만 지금 사실 그 전문가들이 이름 바꾸자 하는 게 이게 발견이 원숭이한테서 먼저 됐을 뿐이지 네. 사실은 설치류들 야생이 네, 더 많이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야생 동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어제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잘 나고 누웠다가 어떻게 우연히 팬더 먹방을 본 거야. 팬더? 팬더가 그 대나무를 먹는 아 중국 그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 괜히 한번 봤다가 너무 두 시간을 봤네. 와 이뻐서 소리 이게 아주 기가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로 이빨로 벗겨 먹는데 미쳐. 아 진짜 소리랑 이런 게 와 미쳐. 한 봐봐. 아 사각사각 먹는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못 끊습니다. 네. 네. 괜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근데 지금 게스트 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썬킴. 아 다음 코너 게스트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숭이 두창 얘기 요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제 이거는 그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음식에 대한 게 이제 음식하고 뭐 암 뭐 이런 게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매일 하나씩 있는 거예요. 매일 있어.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건 나는 안 봅니다. 맞아요. 네. 그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도 벌써 생선하고 피부염 얘기가 나왔었고요. 생선과 피부염. 피부암. 피부암? 아, 피부염이 아니에요. 피부암. 네? 생선을 많이 먹으면 뭐 무슨 피부암 걸린다 이런 거였죠? 어 그런 거였어요. 네, 뉴스 본 것 같아요. 어, 뭔데? 이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이 연구가. 네. 네. 생선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네. 생선 먹으면은 피부암이 걸린다니까. 네. 피부암 위험이 더 올라간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건 뭐 또 떴었습니다. 고기협회에서 조사한 거 아니에요? 생선 못 먹게 하려고? 이게 또 연구를 하버드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름 있는 학교에서 하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 거의 한 50만 명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5년 동안의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 15년 동안의 자료를 생선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생선을 아예 안 먹는 사람 하고 생선을 하루 평균 43g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생선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비교했더니 22% 정도 악성 흑색종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 오. 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어. 연구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 지난 1년 동안에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질문이 그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뭐 베이컨은 일주일에 몇 번 드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그런 식으로 질문이 뭐 한 100 몇십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걸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우편으로 한 300만 명한테 보낸데 그중에 이제 50만 명이 답장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한 거를 자료를 분석을 한 거예요. 15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긴 해요. 아~ 물론 그렇긴 네. 하지만 이게 워낙 모수 자체가 커지면 네. 그래도 꽤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신뢰성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닌 게 네. 그래서 요 연구할 때 이제 이게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24시간 동안에 뭐 먹었는지 물어본 거하고 네. 1년 동안 뭐 먹었는지 물어본 걸 비교를 또 해보니까 네. 아, 이게 얼추 아주 떨어지진 않더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인과관계인지 네. 그냥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연구자들도 연구를 해놓고 나서 본인들도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원인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선에 원인... 뭐가 많이 들었다든지. 아마 이제 생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낚시 좋아하니까 햇빛이 노출돼서 그래서 피부암 생긴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정확한 지적인 게 또 맞췄다. 아니 그것도 또 맞췄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연구를 할 때 피부암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햇빛 노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햇빛 노출을 많이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연구가 이분들이 15년을 추적을 한 게 아니고 이미 15년 동안에 식생활에 대한 게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중에 누가 햇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생각에는 이게 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생선 많이 먹으면 혹시 그 안에 중금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기들이 추측을 했는데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15년 동안 자료는 있는데 1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누가 피를 뽑아가지고 요 중금속이 실제로 뭐 이렇게 수치가 높은지 확인 안 했지. 확인을 아, 이거는 질적 수준이 네.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한 그 당사자들도 네. 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네, 신뢰하지 않아. 생선을 굳이 적게 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럴 가능성이 네.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바닷가나 이쪽에 이제 햇빛이 어쨌든 좀 강할 텐데 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보셨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많이 보시고 당연히 이제 그쪽에 사시니까 생선을 더 많이 드셨을 가능성 뭐 이건 충분히 좀 있겠네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를 제가 가설을 세우자면 그 조리할 때 나오는 뭐 연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 생선 뭐 이렇게 굽는다든지 네. 할 때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제가 한번 또 세워봅니다.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뭐 건강하고 관계 연구를 하는 게요 이게 올드보이 식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가둬놓고 할 수 없다. 네, 가둬놓고 군만두만 먹이는 식으로 해야 정확한데 네.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답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내용 없는 거 들켰거든요, 지금. 아 네. 지금 댓글 그렇게 올라와요. 네. 아, 저도 사실 왜 이렇게 길게 아, 오늘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너무 시간 이제, 때우지 마라. 다른 게스트 들켰어 지금. 아직 네. 오면 뭐 질문도 자, 빨리 다음으로 갑니다. 네. 다음 준비한 거 뭡니까? 지금 들켰거든요. 아, 다음은요? 근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고등어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고등어하고 같이 나온 게 또 가당 음료를 마시면 가당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당을 더했다는 거죠. 아, 설탕, 아, 설탕이 들어간 네, 설탕 음료. 들어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면 설탕이 됐건 뭐 과당이 됐건 포도당이 됐건 암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간암에 대한 건데 상당히 간암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거의 만 70%까지. 와 이거는 네. 유의미하네 또.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아니야?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네. 한데 이거는 약간 뭐 70% 정도까지 그 수치는 좀 과장일 수 있겠는데 네. 가능은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연구에서도 이걸 비슷한 걸 봤는데 다른 연구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이 소다 캔 큰 거 있잖아요. 설탕 들어있는 거. 그거를 하루에 한 캔 이상을 꾸준히 마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그걸 안 마시는 분들 비교하면 확실히 전반적인 암 위험이 좀 높게 나와요. 전반적.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암이니까 그 간암 아니면 네, 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 위험도 좀 높게 나고 모든 암 위험이. 그러니까
이번에 간암에 대해서 나온 거는 수치가 조금 지나치게 높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 20%는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정용희 씨는 진짜 콜라 많이 먹잖아. 콜라 좋아하죠. 야, 나는 근데 이런 거 나오면은 기분 좋아요. 저는 안 먹거든요. 끊었어? 아니, 나는 안 먹어요, 탄산. 원래 안 먹나? 이제 안 먹다가 빌 게이츠가 또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좀 먹었어요. 아, 빌 게이츠도 먹는데. 네, 빌 게이츠랑 트럼프가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서 먹었는데.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많이 먹더라고. 네, 지금은 아예 또 다시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료수는 주로 뭐 먹어? 음료수는 저는 그 보리차 끓여 먹죠. 집에서? 예, 보리차 끓여 먹습니다. 하지마. 아, 정말이에요. 보리차를 끓여 먹는다고? 예, 예. 아, 선생님 오셨네요. 네, 뭐 대충 들어오세요. 네, 짧게 하다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 또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어두운 표정 안 지셔도 괜찮고 다들 네. 이해해 주시니까 바로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냥. 네, 네. 야, 이 와중에 또 화장을 고치시네. 변하게 오세요. 네. 아, 제가 갑자기 너무 훈훈해지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난 거군요. 네, 예. 아, 그런데 네. 요거는 사실.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매일 당분 음료를 한 캔씩 마시는 분들이 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걸 안 마시는 걸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재밌는 게 이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설탕이나 뭐 이런 콜라 이런 거 말고요. 네. 100% 천연 과일 주스를 마신 분들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천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먹고 살찌는 거랑 좀 관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요즘에 이제 그 인공 감미료로 그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환타도 이제 제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마시는 분들은 위험이 높아지는 관계가 안 보여요. 그래요? 제로가 네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인공감미료가 무슨 뭐 암위험을 높이냐는 이런 논란이 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요 연구는 아니고 또 다른 연구입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는데 네.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상관관계 안 나와요. 위험이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이제 과잉으로 당분을 먹어가지고 살을 찌우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네. 대통령 부부도 제로콜라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건강 생각하시네. 영화관에서 네. 제로콜라 시켰어요. 아, 나도 제로 먹어야 되겠지. 아, 제로 갑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늦으셨는데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죠? 차 막혔어.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너무 막혀. 오면서 솔직히 아유 내가 이거 괜히 온다 그래가지고 나 욕하면서 왔잖아. 솔직히 아 우리는 네. 있는 그대로 갑시다. 욕하면서 유턴 차선에 들어갈 법 몇 번 하다가. 그렇지. 근데 보면은 네. 지가 늦었는데 막 지가 화를 내요. 네. 원래 그래 인간이. 욕 많이 했잖아요 오면서. 맞잖아요. 아니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 너무 근데 죄송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네. 욕은 하셨잖아. 아유 이거 그지 같은데 괜히 왜 하필 비가 올까 오늘. 그렇지. 네. 그런 네. 했죠. 오늘 준비한 거 다 해본 거 처음이야. 아, 원래는 다 못하시나요? 3년 동안 출연하면서 준비한 거 다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네. 그래서 이 코너가 생긴 지 3년이었는데 네. 오늘 제일 재미없었어요. 아~, 네. 아, 오늘 그 이제 내용을 봤는데 재밌는 주제가 많아. 그래서 오늘 기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끝인사 해야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 뭐.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다음에 나와서 두 배로 더 재밌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아니, 뭐 하나는 좀 해야지. 뭐 하나는 해야지. 시간 다 됐는데. 에이, 그래도. 네. 그러면 제일 재밌는 얘기 하나 좀 골라서 해주세요. 그냥 네, 우리 산부인과 의사. 아, 3시까지구나. 네. 자, 재밌는 거 그러면 하나만 해주세요.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여기 뭐 1번 하면서 쭉 번호가 돼 있는데. 네네. 네. 저는 뭐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알아서 해주세요. 뭐 가장 궁금한 거 그냥 번호로 그럼 얘기해 주세요. 네?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할게요. 제일 재밌겠지. 아 아니야? 그거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살짝만 그럼 여쭤볼까? 형이 어쨌든 그 진료실에서 진료실 이런저런 환자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네, 이제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네. 물건들이 네네네. 산부인과니까 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개원을 해서 이런 개원가에 나왔을 때는 이런 환자분들이 흔하지는 않고요. 네.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었을 때는 네. 응급실로 많이 오시죠. 응급 상황. 뭘로? 표정이 굉장히 뭐. 네. 뭐 먹을 거라던가 왜? 뭐 과일 종류라던가 음식물들이나 네, 그냥 뭐, 가장 흔하게 뭐 냉장고에 넣어야지 왜 거기 냉장고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냉장고는 이제 보관을 하려고 넣는 거고 네. 내 몸에 넣는 거 나 좋으려고 넣는 거죠.
아 오늘 재밌을 뻔했잖아. 야, 좀 더 일찍 올렸으면 우리. 아유 이거 이게 얼마? 내 재밌을 거라고. 야 3만 갈 뻔했는데. 아유 오늘 이제 3만 그냥 뚫는 건데. 아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인기 순으로 좀 설명 좀. 아 인기 순. 네. 아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아 이거 많지는 않고.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쩌다 들어갔다 쳐요. 네. 야 안 네. 뻗지노. 그게 왜 병원까지 갈 일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꺼내본 것 중에는 포도. 포도? 네, 포도 알이잖아요. 네. 알알. 이게 자기가 넣을 때는 쉽게 넣었는데 빼려니까. 아, 껍질이 까졌나? 이게 못 찾은 거죠, 허공 속에서. 아~ 네, 그래서 포도 뺀 적 있고. 아, 본인이 넣었대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그거는 물어보기 좀 그런 거. 네. 다음에 이제 달걀을 넣었습니다. 네, 계란 네. 있었고. 아, 네. 계란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건 위험해요. 깨지면 어떡해. 꺼낼 때 깨져요. 아이고, 깨져가지고. 깨졌어. 남들이 보면, 어우, 야, 저분 무슨 박혀컷에 나오는 줄 알겠네. 재밌을 거라 했잖아. 형, 내 이거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지 알아. 아, 아 너무 죄송해, 진짜 네. 너무 아타깝다. 이게 삶은 계란이에요, 생계란이에요. 생 네, 생계졌대. 생계란. 생계란 위험. 포도 같은 건 안 꺼내면 안 돼요? 안 없어져? 네. 썩죠 안에서. 썩지. 아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저기 좌재 같은 거는 넣으면 다 알아서 녹아서 없어지니까. 뭐요? 그 질에다가 좌절 넣는 게 있잖아요. 아 약이요? 질정 아, 그거는 그래? 약이니까 녹는데 네, 이거는 거지. 안에서 썩죠. 썩어. 녹는 게 아니라 썩어가지고 네. 악취가 날 수가 있고 네. 뭐 콘돔 같은 건 굉장히 흔하고요. 아 그게 들어가 있어서 빠지지가 않습니까? 콘돔이 안에 들어가서 네. 그걸 못 빼가지고 아, 빠졌구나 안에서 네. 중간에 이제 작아진 거지. 아 네. 중간에 네. 남자애가 그건 좀 문제 있네. 문제 있다. 야 너 코코메디 좀 해라 이놈아. 아이고 그리고요. 뭐 섹스 토이 같은 거. 아. 뭐, 네, 제가 알아볼 수 없는 형체. 이건 대체 뭘까? 아. 내가 꺼냈는데 이게 뭐지? 아. 근데 이게 다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주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 못 꺼낸 걸 수 있으니까 네. 좀 서로 민망하지만 아, 환자분한테 이게 다 나온 게 맞나요? 이거 좀 봐주세요. 환자분 이거 보고 이거 다 나온 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와, 이게 환자 매기는 거거든. 환자 매기는 거야. 확실해 이게 다 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요. 이거 넣을 때 재현 한번 해봐요. 다시 넣어봐요. 매기는 거잖아. 아니 이제 100% 다 나왔는지 또 오시면 안 되니까. 네, 연령대가 대체로 좀 높습니까? 아니면 좀 다양한 연령대. 근데 보통은 부부 사이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에? 부부 사이가 커플이 많아요.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인 건 확인했어요? 그렇게까지 뭐 네. 가족관계 그러니까 증명서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아 네. 그러네 연인일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중년? 아 실제로 네네. 제가 고깃집에서 신기루랑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제 팬이라고 남녀 이제 중년의 남녀가 와갖고 아 최욱 씨 너무 팬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 우리 둘 다 지금 너무 좋아한다고 지금도 안 그래도 매불 씨 얘기했다고. 제가 아, 두 분 부부예요 했더니. 말하자 분위기가 개판이겠어. 그래서 그냥 떠났어 진짜. 네, 함부로 그런 거 묻지 마. 물으면 안 돼. 안 물어보기 잘했네. 네, 부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무로 해가지고 칼 같은 걸로 장난을 쳤다. 응? 약간 플레이를 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무? 깊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왔던. 커플이 있었어요. 무료해서 둘이 무료해서 이제 더 이상 흥분이 잘 안 돼가지고 했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꿰맸던 적 있었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그 장난칠 거예요, 그게? 근데 뭐 다양한 성적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네. 무조건 뭐 어쨌든 왜 그래 폄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상황 병원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끈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달아놔야 되나? 아니 그, 나중에 빼내면 요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이미 좀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섹스 토이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좀 굉장히 은밀하게 구입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밝은 곳에서 살 수 있고 네. 너무나 다양하게 섹스 토이들이 많아서 네. 그런 환자들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라면 네. 우리 솔직히 네. 지금 남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마지막 결론은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이것저것 다 넣어봤지만 남자 걸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남자 없는 사람 남자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 가겠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리고 남자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래야 맞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나는 원하는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타이밍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공증된 아니 인증된 그렇게 해라라는 나온 제품을 사용해서 하시면은 네. 뭘 넣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튼 그런 환자들 오면 100% 다 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아, 그 안에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아,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아, 다 보여요? 네, 눈으로 보면 돼요. 아, 안에도? 네. 아, 그... 질경으로 딱 걸리면 네. 질 안에 다 보이거든요. 아, 그 뭔지 형은 또 왜 어떻게 알아 그 기구를? 내가? 나 안다고 안 했어. 내가 속에서 안다고 했나? 너야. 질경 얘기 한 적이 없어 나는. 영,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 내가 그걸 왜 봤지 그거를 영상에서. 그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맛보기 정도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이렇게 재밌는데. 재밌지. 다음에는 게스트를 제가 이렇게 픽업해서 모시고 올게요. 네 모시고 와 형. 약국 안 하지 않아요? 저걸 안 늦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약국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 좀 픽업 좀 하고 해. 충분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모시고 올게요. 네. 우리 선생님은 산부인과 어디에 있어요? 청담동에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역에 있습니다. 4번 출구. 아, 그럼 거기 오시는 그 환자분들은 다 부자겠네. 아니요. 어차피 급여과여 가지고 전국 어디든 수가가 똑같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빼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동네 그쵸. 근데 뭐 부자 동네잖아. 맞지. 맞아요. 와 부자들도 거기 막 넣네. 아니 레지던트 때 봤다니까요. 대학병원 있을 때. 네. 부자들도 넣네는 무슨 소리야? 아 가난한 못 넣니 그러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나도 몰라 참. 부자들도 넣다니. 아 그냥 나도 모르겠어. 넣는 아, 거는 빈부 없습니다. 빈부 격차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넣는 거에 귀천 없습니다. 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넣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가급적 여러분 이제 서랍 안에만 넣으시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지연 원장님 그리고 정재훈 약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정화제 감독상.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탕웨이 박해일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헤어질 결심 6월 29일 개봉. 우가 연애 사업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아니 그분이 라면 먹고 가라길래 내가 먹기 싫다고 했더니 그만 만나자. 아니 라면을 끓여줘도 못 먹으면 어떡해. 아니 형은 어떻게 그렇게 쌩쌩해? 나? 나는 코코메디 하지. 하루에 딱 10분씩만 사용하고 있는데 와 효과가 대박이야. 그 좋은 걸 혼자만 했어? 나도 코코메디 할래. 남성의 자신감을 세워주는 남성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지금 바로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바르게 가누다 내 몸을 가누다 잠자리를 올바르게 가누다 편하게 가누다 내 잠을 가누다 아침마다 개운하게 가누다 제대로 만든 베개는 표정을 바꾼다. 자는 동안 회복해요. 수면의 질을 높이다. 가누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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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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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조 앤 여궁 청결한 일회용 밀봉 포장 직접 바르는 여궁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매일 관리해 여궁 촉촉한 보습 노폐물 관리 향기로운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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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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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무료 상담 1588-4365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영화 헤어질 결심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기능성 경추백의 간호다 그리고 질탄력 에센스 여궁과 함께합니다. 네 헬로구리님께서 최욱은 정말 오늘 최악이다
왜? 그 멘트가 네. 이거는 정말 수준이 떨어진 걸로 넘어 정말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되셨습니다.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헬로그리 자꾸 우리가 아, 헬로그리 봐봐. 아, 소개 그만해. 최악이다. 소개 그만해. 그만해. 예. 아, 그분만 자꾸 소개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한번 저렇게 했으면 소개해 주나? 아 그런가? 점점 더 심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예. 또 사과는 또 하고 싶어가지고. 네. 헬로그리 이 새끼 아이디 네 개 돌렸어. 이 새끼 하나 차단하면 또 헬로그리 2로 나타나고 그 차단하면 3. 아 진짜? 진짜 지금 헬로그리 4잖아. 아. 이 새끼 하루 종일 이것만 해. 아, 다른 닉네임 쓸 생각은 없는 모양이구나. 아, 잘리면 헬로그리 5. 헬로그리. 네. 이게 만약에 아이디가 저 작가 저놈이면 죽인다 진짜. 저놈이 진짜 불만이 많거든. 아, 가능성이 아, 없진 않아. 없진 않아. 너 아무튼 한번 걸려라. 왜냐면 헬로그리가 내가 어디 사는지까지 아는 거야. 아 그리고 헬로그리가 최욱 생각까지도 막 어떨 때는 막 유추할 때가 있잖아. 맞아 맞아. 아주 가깝지 않고는 못 하거든. 아무튼 한 번은 잡으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미난 옛날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자 너무나도 쿨한 분이죠. 썬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아까 그 산부인과 원장님 얘기를 듣고 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본 거예요. 네. 약간 무슨 뭐 이렇게 타블로이드지에 난 건데 뱀을 거기 넣었다고. 아, 아 진짜 형 아, 헬로그리한테 욕먹어. 지금 검색하니까 진짜 있네. 아,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그걸 또 왜 찾아보냐. 뱀이 그게 찾아서 들어간 거야 아니면 그냥 넣은 거예요. 너 그때 넣어가지고. 아 그만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좀 질 좀. 자 이제 제가 이 쇼의 퀄리티를 높여드리겠습니다. 형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하거나 좀 퀄리티 떨어지면 나는 형 이혼한 얘기 할 수밖에 없.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들어봅시다. 네. 자 장례 정리 이렇게 됐지요. 네. 아 다시.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프랑스 왕 중에서 가장 냄새가 지독했던 악취왕 루이 14세 태양왕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루이 14세 안 씻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가 망한 이유가 계기가 됐던 게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을 만들면서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루이 14세는 누구고 베르사유 궁은 어떤 궁전인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이 정도는. 뭐 유럽사 뭐 오빠 루이 14세가 누군지 알아? 아, 알지 쫙 한번 얘기 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루이 14세는 1638년도에 이제 파리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1638년 그거 안 적어도 돼 그건. 아 이건 안 적어도 돼?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5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5살에. 그 5살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당연히 이제 엄마랑 그 당시에 이제 그 총리였던 마자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루이 14세면 그 위로 13, 12, 11 그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루이 13세가 맞아. 네. 근데 그 위 아버지는 루이 12세 되잖아요. 네. 앙리 4세야. 앙리 4세야. 요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했는데 또 까먹었어. 세계사 특히 유럽사 공부하다가 이제 멘붕이 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당연히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루이 13세 아빠는 루이 12세가 되잖아요. 근데 앙리 4세야. 자기 마음이군요. 우리 아빠가 앙리 4세라고 하더라도 난 앙리 5세가 될 필요가 없어. 난 예전에 내가 존경하던 왕이 루이 12세라는 왕이었는데 나는 이쪽 라인으로 할래. 루이 13세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거든요. 아,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외워야 되는 진짜. 루이 13세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가 5살에 왕이 되는데 그 5살이 나라를 못 통치를 못하니까 마자랭이라는 총리가 대신 섭정을 해줘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자랭이 약간 뭐라고 할까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야. 무너져가는 프랑스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마자랭이 당시 세금은 90%가 넘는 일반 평민들만 내고 나머지 귀족들과 성직자는 땡전 한 푼 안 냈거든요. 정반대네. 그러니까 와, 뭐 그런 나라가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조라고 해서 자체 세금까지 걷어들이고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 참. 이걸 마자랭이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귀족들을 그렇지 성직자들도 세금 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랭 좋다. 근데 그거를 들었던 귀족들과 성직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 내겠습니다 이랬을까?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귀족들과 성직자가. 마자랭 치겠지. 마자랭이 또 하필이면 국적이 이탈리아였어요. 아 국적이? 아 오. 원래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이었는데 아. 프랑스로 외교관으로 왔다가 너무 이제 실력이 좋아서 스카우트가 된 케이스예요. 아 이게 총리가 돼요 그래서? 총리가 돼요. 이 귀족들이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저 이탈리아 놈 마자랭이 우리 프랑스를 망하게 만들려고 지금 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마자랭을 몰아내자. 밑에 있던 백성들은 맞다. 지금 마자랭이라고 실권을 짚고 있는 저 마자랭이 이탈리아 사람 아니야? 아, 거기서 또 당하네. 아니 그 야, 너 이탈리아로 돌아가 임마. 아. 돌아가. 이, 몰아내자 마자랭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아, 이 이래서 혁명은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응? 어? 뭐가 응이야? 왜? 혁명. 저항이 아, 있지. 아, 혁명이 항상 저항이 있다. 아, 그럼. 아니, 결국은 그 시민들을 위한 길이었는데. 역풍 맞아요, 이렇게. 역풍 맞아. 네. 그러니까. 개혁은 항상 저항이 있다. 아, 그럼요. 아니, 권력자들이 자기 그 권한을 놓겠어요. 그냥 내려놓겠냐고. 대중들을 선동한 거야. 선동하지. 여러분, 이탈리아 놈이 우리 프랑스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거 봐. 해서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루이 14세가 나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어린 나이에. 네. 이 난을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데 왜 프롱드가 뭐냐면 돌팔매질이라는 프랑스예요. 아. 마자랭 집에 가가지고 돌을 집어넣는 네. 거예요. 창문에. 아유. 이 새끼 나와! 이탈리아 놈! 나와 임마! 쨍그랑 쨍그랑! 돌팔매의 난이라고 해서 프롱드의 난인데 프롱드의 난. 도망가 10살인 그 루이 14세랑 마자랭이랑 집 루이 14세 엄마랑 몰래 궁을 빠져나가요. 아 루이 14세도 같이 도망가? 네, 왕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가다가 지금 그 파리 외곽에서 폭도들한테 둘러싸여 이렇게요. 죽기 직전이야. 그 루이 14세 이제 엄마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10살짜리 루이 14세를 번쩍 마차에서 들면서 얘만은 살려주십시오. 얘가 프랑스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좀 살려달라고 엄마가 울면서 읍소를 해요. 와. 그 말을 듣던 농민들이 야, 저 왕 어린 왕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 야, 저기 그냥 불쌍하니까 보내주자 해서 가까스로 탈출해 거길요. 아, 왕만? 아, 셌다. 아, 셌다. 멀리 멀리 도망가라. 프랑스 국경 넘어가서 뭐 독일로 가든지. 이거를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녀 루이 14세가. 와. 나중에 이제 마자랭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상들이 물어봐요. 신하들이. 루이 14세 보고 저기 대왕 다음 재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아니라 프랑스는 재상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재상이 통치하다 보니까 저기 마자랭 죽었는데 다음 마자랭 후계자는 누구 쓰실 겁니까?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 우리가 그때 이제 루이 14세가 스물 몇 살이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이 말을 해요. 앞으로는 프랑스에 재상이 없다. 모든 국민들은 국왕인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오. 절대 왕정을 그 루이 14세가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아니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힘이 생겼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도망댕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정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폭도가 궁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엄마랑 그 어린 루이 14세 같이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벌써 궁 안에 폭도가 들어온 상태예요. 야, 너 빨리 네 침대 가서 누워. 누운 다음에 자는 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 깨면 안 돼. 알았지? 엄마 무서워. 들어가서 빨리 침대 누워. 딱 누워요. 루이 14세가 어린 루이 14세가 진짜 폭도들이 들어와. 왕 어딨어? 여기 자고 있네. 야 지그들끼리 왕 앞에 놓고 회의를 해요. 뭐 죽일까? 아니야 어린애까지 죽일 필요 없어. 아 그래도 왕은 얘를 죽여야지.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나가요 일단 어린애까지 죽일 필요가 없다고 그거를 자는 척하면서 덜덜덜덜덜 다 본 거 이거를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졌는데 루이 14세가 뭘 그때 느끼냐면 왕을 무시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진짜 왕이 되면 정말 강력한 왕권을 내가 만들겠다. 아. 각오를 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무슨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득권층들을 이제 휘어잡아야
실제 권력이 생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파리 외곽 20km 앞에 그 지금 그 왕실의 화살터가 그 뭐 화살터가 있지. 거기다가 유럽 최고의 궁궐을 지어라.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왜 지었냐면 지금까지 유럽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로 화려한 궁전을 지어라. 지은 다음에 전 지방에 있는 지방 귀족들 있잖아요. 네. 다 초대해요. 지금 나오는 게 저거니까. 어마어마하군요. 20년 규모가. 걸려 지었어요. 20년. 20년 동안 지었어.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는 있었어. 무시하듯이 설명하지 마요. 아니 미안해요. 네. 우리 그 신혼여행을 파리로 가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여기 베르사유 궁 안에 거울의 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반드시 사진 찍고 오는데 커플들이 지금 봐도 눈 돌아가. 와 화려해서 이렇게 화려한 방이 있어? 거울 지금도 한 500개가 넘는 거울로 꾸며진 방인데 와. 당시에 17세기에 이걸 본 지방 귀족들은 눈 돌아가는 거지. 완전 돌아갔지. 이게 천국이냐 뭐냐. 와. 여기서 루이 14세가 매일 밤 그대와 단둘이서 파티를 열어줘. 거울의 방에서. 거울의 방에서. 지방 귀족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해요. 맨날 파티하고 맨날 무도회하고 맨날 금은 보화 선물 주니까 안 가. 너무 좋아했겠네. 심지어는 지방 귀족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베르사유 궁 파티에 초대를 못 받으면 정치적으로 죽은 거다. 무조건 난 베르사유 간다.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왜 나왔나? 아니 호텔에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뾰루퉁이 있더라고요. 네,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올렸어요. 아주 적절한 예. 적절한 예야. 맞지. 나 불러주지도 않더라. 얘기했습니다. 5천장 나 풀었는데.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서 이제 그 파티를 열었는데. 루이 14세 자체가 약간 관종이었어요. 어떻게 관종했냐면 보통 이제 오페라 같은 거 보러 가면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대에 있는 배우들한테 박수 치잖아요. 네. 근데 루이 14세는 위에 있는 발코니에서 딱 보고 있다가 연극 끝난 다음에 자 관객들과 배우들 뒤로 돌아 나 왕이야 자기가 박수. 대단하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일요일은 베르사유 궁을 일반 백성들한테 공개를 해요. 왜냐? 자기 파티하는 화려한 모습 보라고. 특히 자기가 우아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일요일은 내가 삶은 계란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낼 거 아니에요. 야, 국왕이 삶은 계란을 먹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먹방이네. 먹방. 먹방. 라이브 먹방. 유튜버. 그걸 또 들어. 대왕. 지금 백성들이 대왕께서 삶은 계란 먹는 장면이 너무 화려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10개 더 준비해. 10개 점점 많아져. 이 베르사유 궁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오렌지 나무가 정원에 1200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네. 그 왜가 왜 중요하냐면 파리가 북쪽 지방이에요. 네. 오렌지 나무가 안 나. 안 나. 그래서 옮겨다 심은 거구나. 네, 심어놓은 다음에 귀족들 보라고. 너희들 이 나무 처음 보지? 이게 저 남쪽 나라 따뜻한 데서 자라는 오렌지 나무야. 우와 이게 오렌지 나무인가 보다. 따도 돼요? 따지는 말고. 근데 이 겨울엔 얼어 죽잖아요. 네. 그렇죠? 다 뽑아가지고 화분에 심은 다음에 실내에 옮겨. 1200그루. 봄 되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심고. 아유.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해. 아유, 안 망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지금 나오는 게. 이 정원에 지금은 오렌지 나무가 없지만 요 정원에 오렌지 나무를 1200그루를 심은 거야. 와, 저기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 지금요. 와, 저기는 지금 누가 살아요? 관광객이 광광지예요. 경복궁 같이. 아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여행 한번 가보라니까. 형은 그럼 갔다 와서 다른 얘기합시다. 자, 시간 없습니다. 아, 본인이 자꾸 꺼내네. 아니, 근데 조언을 드리는 거지. 네네. 근데 당시에 요걸 만들었을 때는 베르사유 궁 이 넓은 궁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뭘 했냐면 루이 14세 포함해가지고 다 이제 변기통을 하나씩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다가 거기서 쉬하고 파티하다가 그럼 찰랑찰랑 넘칠 거 아니야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럼 뭐 했냐면 귀족들이 술 마시다가 빠라삐리뽕 하다가 나가서 정원에다가 쉬를 하고 막 그랬던 거기에 악취가 그렇게 아이고, 정원에. 베르사유 궁 정원에. 베르사유 궁 정원에.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 관리사무소에서 푯말을 꽂았어요. 대소변 금지 빵. 예의 범죄를 지켜라. 그때 예의범절을 지켜라가 뭐 한 단어로 뭘 썼냐면 에티켓이라고 썼어요. 그게 에티켓의 유래예요. 그게. 그래? 네네. 대소변 싸지 말라고. 아, 그 에티켓은 원래 무슨 뜻이었는데? 예의범절.
그러니까 아. 예의 범절이라 딱 찍 에티켓이라 꽂은 거 여기. 어. 그러니까 대놓고 똥 싸지 마. 그럼 좀 그렇잖아 이게. 어. 당시 프랑스가 얼마나 그 위생이 안 좋았냐면. 근데 화장실은 왜 안 만든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냥 화장실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1600년대 화장실이 없었어? 없었어요. 일반 집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는데? 일반 파리 시내 그 일반 그 주택가에 뭐 화장실도 없고 오물 처리할 화수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 2층에서 그냥 갖다 버려 부어 이렇게 창밖으로. 창밖으로 아, 도로. 그래. 그러면 맑은 날에도 도로는 찰랑찰랑 넘쳐요 똥으로. 와. 그거 피하려고 만든 게 하이힐이에요. 어. 그리고 여자 모자 그 자동차 이거 후드도 본네트라고 하는데 챙 넓은 여자 모자 있잖아요. 중세 유럽에. 네. 그것도 본네트라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도 2층에서 똥 부었을 때 피하라고. 피하라고? 어. 아, 진짜로? 진짜로. 오. 향수가 개발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프랑스 향수들. 프랑스. 네. 하여간 이렇게 먹방을 찍다 보니까 이제 이 루이 14세가 뭐가 걸렸냐면 대식증이 걸렸어. 계속 먹다 보니까. 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특히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나이 마흔에 이가 전체가 다 충치가 생겨버린 거야. 아, 그래. 그 주치 이름이 이제 닭광이라는 주치가 있었거든요. 닭광이요? 철학자 아니에요? 닭광은? 철학자? 어, 아닙니까? 닭광이? 아닙니까? 닭광 일본의 아, 그 일본 무슨 스님 아니야? 스님? 예, 네, 스님이죠. 어. 닭광을 만든 스님이잖아요. 닭광 대사. 네. 어. 그 프랑스 주치 이름도 닭광이야. 닭광이요? 어. 루이스 14세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배야. 지금 이가 다 썩어서 아프시죠? 어, 아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다 충치니까 이를 다 뽑읍시다. 그래? 뽑아. 어. 아랫니 윗니 다 뽑아요. 이가 없어 아예? 어, 싹 없어. 충치 없었겠네. 근데 의료 기록에 따르면 아랫니 뽑다가 생리를 마취도 안 하고 턱뼈에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아우, 그거 어떡하냐? 또 윗니를 다 뽑다가 입천장이랑 코 가 뚫려요 이렇게요. 아유,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밥을 먹다가 코로 밥이 나고 막. 아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기 뭐 루이 14세 초상화를 인터넷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하시면 단 한 장도 웃는 그림이 없어요. 아, 치아가 없어서. 왜냐 웃을 때는 까맣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 또 이가 없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밥을 못 씹잖아요. 씹을 수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죽으러 먹어. 아이고. 죽으러 먹다 보니까 다 이제 그. 위장병이랑 위장병 다 달고 사는데 또 이 닭광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장을 비웁시다. 장을 비우는 게 최고의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서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사약을 먹어요. 아이고 아, 설사약이 또 있었나 보네요.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설사약을 하는 루이 14세가 태어나가지고 딱 두 번 목욕을 해요. 설사를 하다 보면 묻겠죠 옷에 다리에도 묻고 이러니까 걸어다닐 때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어. 아이고 루이 14세가 그런데 건강하진 않았지만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 왕을 해요. 오. 무려 72년 동안 왕을 해요. 72년 동안? 아니 72세까지? 72년 동안. 72년? 5살에 왕이 됐잖아요. 77살에 죽거든요. 아. 72년 동안 왕을 해. 와. 그러니까 지금 2등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여왕. 아. 얼마 전에 70주년이었잖아. 아. 루이 14세 72년이에요. 아, 1등이에요. 아직까지 1등이에요. 아, 이걸 외울 만하네. 퀴즈에 나올 수 있겠네. 어느 퀴즈? 아, 그러니까 그 찰스 황태자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아들.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직업이 평생 엄마 죽기를 기다리는 직업에게는 그 계란다 그분은. 황태자 황태자. 찰스 황태자 지금 오죽했으면 영국 왕실에서 만약에 그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으면은 아들 찰스 왕태자 건너뛰고 손자한테 지금 그 아. 왕자리를 물려주자 이건데 네. 너무 오래 한 거야 루이 14세가. 아, 그 꼬였어. 결국엔 77세로 죽는데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아들은 이미 예전에 죽었어. 아, 벌써 먼저 죽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 손자도 죽어요. 나이 들어서? 증손자만 남아있어. 와. 네가 다음 왕해. 해서 된 게 이제 루이 15세가 됐는데 그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해부를 해요. 시신을. 네? 루이 14세 해부했다고? 해부를 해요. 황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뭐 늙어 죽었겠지 뭐. 그 죽은 다음에 이제 다 해부를 한 다음에 심장을
이걸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이건 심장을 따로 보관을 해요. 아, 이건 루이 14세의 심장이다. 심장이다.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분실이 돼요. 심장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게 장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루이 14세 심장이. 이거는 야사가 아니라 정사예요. 네. 아,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영국의 프랑크 버클랜드라는 의사가 그 손에 얻은 거예요. 이게 알코올이라는 게 루이 14세의 심장이라 이거지. 먹자. 먹자? 왜? 이 사람 굉장한 이상한 미식가였어요. 미식가. 기록을 보면 뭘 먹었냐면 오늘은 그 뭐지? 아, 그 이 두더지 육회. 내일은 돌고래 뇌. 이런 걸 먹던 약간 독특한 미식가였는데 자기 손에 이제 루이 14세 이제 심장이 들어왔잖아요. 야, 먹어보자. 해서 실제로 먹어요. 먹어? 아유, 그 참 왜 그래. 먹은 다음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왕의 심장이라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찔겼다. 이런 식으로. 아, 다른 심장도 먹어봤다는 얘기인가 혹시? 다 먹어봤지 이 사람은. 심장은 많이 먹잖아요 원래 염통. 염통? 아, 닭꼬치에. 네, 맛있어요 심장. 근데 루이 14세가 죽을 때 바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약간 멋지게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딱 누워있는데 슬슬 필이 왔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과 가족들 다 불러요. 부른 다음에 자기 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쇼를 하는 거죠. 그동안 즐거웠다. 앞으로 내가 없는 프랑스를 잘 통치하도록 하여라.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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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짐은 곧 국가다라는 거는 와전된 거고 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죽는다. 짐은 죽는다. 하지만 프랑스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유언을 하고 딱 누워요. 자, 나는 죽는다. 안 죽어. 아, 또 일어나셨어? 벌떡 일어나요. 미안하다. 아직 안 죽었다. 이거를 다섯 번을 해요. 이게 다섯 번 하다가 다섯 번째. 자, 네 번째까지는 내가 좀 약간 건강했고 이번엔 죽을 것 같다. 진짜다 이번에. 이번엔 진짜다. 짐은 죽는다. 프랑스는 영원을 갈 것이다. 자, 나는 죽는다. 누웠다가 그대로 사망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프랑스가 지금 루이 14세부터 급격하게 망하기 시작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왕조가 끝나버리는데 그 14세 때가 거의 저 잘 되긴 잘 됐었죠. 잘 됐죠. 네. 잘 됐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베르사유 궁을 짓는다고 너무 재정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빚에 허덕이다가 그 루이 16세가 그 다음 왕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거든요. 누구한테? 시민 혁명군한테. 그때 얼만큼 프랑스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았냐면 프랑스가 걷어들이는 돈 전체의 반을 나라빚 이자로 갚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빚은 그 아까 궁 때문에 그런 거고 궁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토목공사. 베르사유 궁 토목공사 때문에 시작됐다. 네. 근데 루이 14세는 왜 안 씻은 거예요? 네? 왜 안 씻은 거야? 이런 예리한 질문 좋아 이거요. 아니 왜 안 씻는 거야? 처음 들어봤어 이거 왜 안 씻는지. 당시 프랑스와 유럽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목욕하면 전염병 걸려 죽는다라는 얘기였어요. 목욕을 하면 오히려 전염병 걸린다고? 왜냐하면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리수 같은 좋은 물이 아니라 물이 오염이 돼 있어서 더러운 물이다 보니까 이제 목욕을 할 경우에 콜레라 같은 그 수인성 전염병이 걸려 죽는 케이스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욕을 안 했어요. 살기 위해서. 자, 오늘의 교훈 목욕합시다. 에이 재미없다. 아 이거 재밌으라고 한 말 아니야 진짜. 에이 진짜 이 사람들 실망. 이혼 얘기 좀 해줘. 어? 이혼. 네, 나중에 언젠가 그 세기에 이혼할게. 세기. 아, 세기 이혼. 좋다, 좋다. 세기 이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해. 세기 이혼. 네, 알겠어. 형은 아무튼 다시 결혼할 수 있어. 자.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저 형 진짜 예민해.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아, 이거 왜 그렇게 예민해? 아유, 한참 지난 일일 텐데. 근데 이제 뭐. 또 상대방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네, 뭐. 아니 당신도 당해보라니까 진짜. 아, 형 당하다니. 저 형 말을 또 그렇게 듣고 계실 수 있는데. 네, 핸드폰 들고 가시고요. 핸드폰도 못 챙길 정도로 다급해지고. 당신도 당해. 알았어. 자, 오늘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찾아뵈야죠. 네,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이 진짜 재밌는 금요일입니다. 네, 정말 최선 다합니다, 저 네. 최욱은. 매불쇼 원래 금요일에 하는 불금쇼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내일이 진짜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 내려고 정말 진짜.